박원 씨, 내 기억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됐어요. 간병 필요 없으니까 내 눈에 밟히지 말아요. 은호 씨,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. 나 당신한테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. 당신 나한테 다녀오겠다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어요. 당신이 안 와서 내가 찾아왔고 찾아오니까 당신은 누워있었다고요. 당신 어머니 피아노 나한테 있고. 방훈이야. 정은영은 돌아가요. 아까 하려던 얘기 해요. 우리 엄마 피아노가 왜 정은 씨한테 있어요? 대답하라고요, 얼른!